소녀와 나무국자 글 동화가 있는 집 옛날 러시아에 오랫동안 비가 내리지 않았어요. 강과 물이 바싹 말라서 풀도 동물들도 죽어가고 있었지요. 몇 해를 알아놓은 소녀의 어머니는 병이 더욱 심해져 헛소리까지 했어요. 물이다, 물, 한 모금만 더. 저러다 어머니께서 돌아가실지도 모르겠어. 소녀는 나무국자를 들고 물을 찾아 나섰어요. 이곳 저곳을 찾아다녀도 온통 시들은 나무와 뜨거운 모래뿐이었어요. 밤이 깊어지자 밝은 달이 둥글게 떠오르고 별들도 반짝반짝 빛나기 시작했어요. 아, 이렇게 달과 별이 뜨는 걸 보니 내일도 비는 내리지 않겠구나. 소녀는 힘이 빠지고 지쳐서 깜빡 잠이 들었어요. 얼마나 지났을까요? 소녀는 문득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나무 국자 안에 물이 가득 담겨 있지 않겠어요? 물이다! 물! 소녀는 바싹 마른 입술을 국자에 데려다 멈칫했어요. 아니야, 어머니께 먼저 갖다 드려야 해. 소녀는 갈증을 꾹 참고 집으로 향했지요. 한참을 걷다 보니 길가에 바싹 마른 개가 쓰러져 있는 게 보였어요. 가엾기도 해라. 물을 못 먹어서 다 죽게 되었구나. 소녀는 주저하지 않고 손바닥에 물을 덜어 개에게 먹였어요. 그러자 개는 천천히 눈을 뜨더니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일어나 꼬리를 흔들지 않겠어요. 바로 그때 나무 국자가 은국자로 바뀌었어요. 소녀는 다시 부지런히 갈 길을 재촉했어요. 시간이 많이 흘렀어. 어서 어머니에게 깨끗한 시원한 물을 갖다 드려야지. 행여 물이 넘칠까 소녀는 국자를 들고 조심조심 걸었어요. 드디어 집에 도착한 소녀는 어머니께 은국자를 내밀었어요. 어머니, 물이에요. 물을 몇 모금 맛있게 드신 어머니는 국자를 소녀에게 다시 내밀었어요. 아, 정말 시원하구나. 소녀야, 나머지는 내가 먹으렴. 하지만 소녀는 머리를 흔들었어요. 아니에요. 아프신 어머니가 더 마셔야 돼요. 그러자 이번에는 은국자가 금국자로 바뀌었어요. 잠시 후 몹시 여윈 할아버지 한 분이 찾아와 부탁했어요. 얘야, 그 물을 내게도 좀 나눠주겠니? 그럼요, 어서 드세요. 소녀는 얼른 일어나 금국자의 물을 할아버지께 드렸지요. 정말 고맙구나. 할아버지가 돌려준 국자를 보다가 소녀는 깜짝 놀랐어요. 물 속에서 7개의 다이아몬드가 눈부시게 빛나고 있었거든요. 우와, 정말 예쁘다. 더욱 신기한 것은 소녀가 물을 마셔도 국자의 물이 줄지 않는다는 것이었어요. 소녀가 고개를 들자 할아버지는 연기처럼 사라졌어요. 그리고 국자에 있던 7개의 다이아몬드는 차례로 하늘로 올라가 별이 되었지요. 그게 바로 북두칠성이래요.